연년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어리고 손이 많이. 나도 버스. 나도 버스. 임순이야. 임순이야. 아, 밀려. 우와. 저 뒤에도 있어. 뭐, 이거 뭐야? 지금 윌리엄은 아빠한테 혼날 생각을. 혼났죠. 봤어. 오마이갓. 야. 야. 뭐 한 거야? 맨 이렇게 했지. 뭔지 꺼냈다고. 아, 왜? 아, 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뭐라고? 뭐라고? 또 따라해. 야, 진짜. 진짜? 야, 큰일 났다. 아빠 혼날래? 아빠 참아요 하고 중재하고 있어요 지금 윌리엄. 너 이렇게 봐. 진짜 착하다. 윌리엄은 진짜 천사예요. 천사. 형하다. 진짜 형아. 아빠 나올 때까지 다 치워. 네. 하늘도 보기 싫어. 다 치워. 아, 치울 시간을 주고 들어가는구나. 아니 근데 이거를 또 윌리엄이 다 치우고 벤틀리는 안 치우잖아. 입으로 치우고 있어? 아가야 빨리 치워야지. 아빠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아니야 대신데. 실수라고 안 치운다는 거야? 아, 또 윌리엄만 저렇게 열심히 수습하고 있어. 8, 9, 10. 아빠 뭐라고 했어? 나는 빵찌개 먹고 있어. 뭐라고? 아니, 너 너무 당당하다. 와, 다리까지 다리 봤어. 그렇게 꼬여가지고. 가지만 먹고 있니? 잘 안 구웠어. 아, 지금 안 구웠지. 콩은 안 치우냐고. 안 치워. 안 치워. 기가 막히죠, 아빠. 안 되겠다. 아니, 근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몰라. 할 말 없는 날 있어요. 말이 없어요. 그렇지. 쌤 아빠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아빠 혼났어? 아니야. 너 왜 들어왔어? 아빠 혼났을 걸로. 아니야, 안 혼났어. 어머, 이거 다 뭐야? 이게 웬일이야? 어, 화보 찍는 줄 알았네. 소나기야, 소설? 뭐야? 너 지금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윌리엄이. 어? 아니 왜냐면 재호가 동생인데 계속 쳤거든요. 재호 너 역도 선수로 가도 되겠구만. 아 뭐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계속 윌리엄은 신경이 쓰였고. 너는 좀 뭐라고 있었나? 역시 벤틀리만 알아주는 건 윌리엄밖에 없네요. 이 노래 아야? 무슨 노래? 너무 깜짝이다. 얘는 무슨 놀이야? 할매요에. 야, 야스카는 뭔데? 뭐야? 분위기가 너무 달라. 사연이 야스카다야. 그냥 좋다. 형아랑 있으니까. 이거 좀 챙길까? 뭐야? 어머, 뭐야? 어, 이거 좀 배웠는데? 들숨 날숨을 아는데요, 이거? 어? 한번 이거 할 줄 아는데?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여기서 또 재능을 발견하네, 우리 윌리엄. 응대 가자, 응대. 마무리까지. 하연아, 그냥 너 운동해라. 엄마 운동하라고 그랬어. 더 한다고? 하연이가 이걸 뚫고 나올 수 있을까? 뭐라고 해봐.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서 오라고 해봐. 와. 여기서. 하연아, 와. 막혔어. 와. 막혔어.
올라와. 온다 온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올라와. 온다 온다 뒤로. 아 지금 좋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뒤로. 어 스타트 좋았어. 온다 온다. 막혔어. 일로 와. 아니? 어려워 보이는데. 고민한다. 어 일로 와. 이게 이제 나이는 어려도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도야가래. 어 무서운가? 그렇지. 하나 수디는 되게 무서운 거 아니야? 점프해볼게. 응. 다치지 않게. 오셔. 오빠 잘 넘어오잖아. 하연이가 안 온다. 안 온다. 있어봐, 거기, 하연이. 아, 조금은 낯선 하연이를 위해서 난이도를 낮춰보는데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휴지 이글루네요.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빠져나와! 어, 나와, 일로 와. 하연. 여기 있어. 아, 그쵸. 저 깎아보면 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일로 와. 어, 하나씩 무너뜨린대요. 일로 와. 근데 아빠가 재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네요. 일로 와. 오시오. 하연아. 도와주지. 하연아. 일로 와. 아, 일로 와. 아유, 그치. 우와, 성공. 잘했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잘했다. 오, 점퍼로까지 도전해요? 점프, 점프. 오, 점프. 오, 우와, 우와. 오, 잘해. 한다, 한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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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머머머머. 준비, 시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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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주 리듬을 제대로 타네. 하연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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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 찌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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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찐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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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이 시작. 달린다 달려간다 끝까지 승차로 창에 달려가야 한다. 청춘의 이름으로 미약국을 향해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 점프 점프 아무리 커다란 무거운 시련들이 버티고 서 있다 해도 점프 점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넷 빠라. 우리 사실 프로게임 황태자거든요. 박현빈 씨가. 어? 같은 사람 맞아요? 황태자고 그냥 집에 가면 다 그냥 아빠예요. 집에선 다 똑같죠. 점프 점프 진짜 점프 점프 하기 좋은 노래가 있어. 하준아. 네. 점프 점프 하연이 준비 시작. 아뜨거 뜨거워 아뜨거 뜨거워 아뜨거 뜨거워 아뜨거 뜨거워 너 때문에 내 가슴 뜬단다 몰라. 아뜨거 뜨거워 아뜨거 뜨거워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다 녹아. 아빠 붓기가 좀 빠지셨는데. 너의 눈웃음은 백만 불짜리. 돌리는 거. 아 돌리는 거야? 응. 아빠랑 하연이 잘 자라고 노래 하나 해주자. 진짜 은주 즈기 둘 아유. 이거 우리가 하는 그 작은 별 맞아요? 네. 장원경한테 배웠잖아요 저번에. 아유 덕기 비치. 트롯 버전이구나. 오빠 고마워. 아빠가 노래 해주고 재우고 올게. 조금만 있어 하준이. 아빠가 하연이 재우는 동안 혼자 노는 거야? 여차. 아 이것도 재미가 없어. 저 혼자 하면 재미없죠. 방으로 이제 혼자 갔어. 공 삼고 가야지. 알겠어. 공 삼고 갈게. 사야 돼. 상대해 줄 사람이 없네요. 그 와중에 노래 또 샤방샤방이에요. 샤방샤방. 잘 재운다.
아빠 방으로? 무슨 일이야? 근데 아빠 아니다. 아 동생 깰까봐 조용히 얘기하고. 너가 아니었을 때 내가 술 많다고 얘기 못했어. 아니. 아 재울 동안 참고 있었다고? 하연이 좋을 때 주말에 왔어? 말 못했어? 어, 말 못했어. 네 살인데 너무 의젓하다. 하준아. 하연이가 잘 들었어. 그래? 응. 안녕 하준아. 응. 나는 아빠라 그래. 나는 봉고야. 잘 지냈니? 응. 아빠가 하연이 재우러 안방에 갔을 때 어땠어? 너무 심심했어. 너무 심심했어? 응. 아빠한테 심했다고 얘기 못했어. 왜? 하연이 재우고 있어서? 응. 아까 힘들었겠네. 응. 아빠가 응. 하연이 재우고 있어서 미안했어. 응. 나는 오빠니까 하연이 지켜도 돼. 어머나! 오빠니까 하연이 지킬 거야? 응. 괜찮아. 나는 오빠니까. 다음에는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아빠가 옆에 있어줄게. 하준이가 너무 속이 깊어요.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해. 아고 진짜? 최애. 자장군 친구. 아 아빠 사랑하니까 예쁘게 꾸며졌구나 하영이. 저거 진짜 쓰려고 제가 준비한 건데. 하영아. 하영아? 아이고 아이고 얼굴 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그 마음은 알겠어. 저 이쁘게 꾸며주려고. 어, 연우가 또 닦아보려고 했구나. 닦아. 아이고, 마음처럼 안 되네요. 색연필 지울래다가. 아, 비정상적. 인쇄소는. 저게 인쇄를 잉크로 했기 때문에. 어머 연우야 살색 크레파 쓰고 덧칠하는 것 봐. 지금 나는 파운데이션 칠하는 거야 지금 저게. 와 색이 너무 착하다. 갈색으로 눈썹도 다시 그려주고 아빠 다시 살려놔. 두 번 작업을 했네요. 이거 누가 그랬어? 아, 오빠가 떠였어. 응? 어? 오빠가? 오빠가 뜯었어? 오빠 이거 누가 그렸어? 하연이가 낚시하다가 제가 낚시한테 갔을 정도였어. 아까 지금 누가 순간 곤란했어. 네. 그린 건 누구야? 그린 건 누구야? 그린 건 좋아요. 응. 이거 누가 그렸어? 누가 그렸어? 안 그렸죠. 걸린 거였죠. 거짓말할 거야? 응. 어? 아 어떡하지? 일로 와. 그게 연우도 그리긴 그렸다. 등을 돌려버려. 어떡해. 도와요. 도와요. 아, 어떡해. 내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이 없어. 아빠, 아빠. 뭔가 잘못한 아빠, 거는 아빠,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봐봐, 봐봐, 하영아, 봐봐. 아, 어떡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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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너, 너. 아, 연우도 억울해. 연우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야, 혼내는 거예요? 아니야. 어떡해. 우리 연우가, 어? 우리 연우가. 네. 하영이가 아빠 얼굴에 낙서해가지고 그걸 연우가 발견했지. 근데 연우가 그거를 지워주려고 그랬지. 아빠는 다 본적으로 아빠 다 알고 있어. 아빠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울어. 그 짧은 순간이 힘들었던 울지마. 거예요 연우. 말 안 해도 이게 서러웠나 봐요. 이게 서러울 때 누가 또 괜찮아 하고 달래주면 눈물 나잖아요. 오빠 해봐. 어? 오빠 아까 했어. 오, 알겠어 오빠 할게. 사실 연우가 하영이 말을 그래?
거의 다 들어줘요. 늘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저도 많이 부족한 게 하영이 좋은다고 연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빠는 다 알고 있었는데 아빠가 하영이만 혼내키면 하영이가 또 하고 울잖아. 그런데 그래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항상 동생을 지켜주는 오빠가 돼야 돼. 근데 오늘 이렇게 알아주니까 연우도 우리 아빠 마음 다 이해할 거예요. 어휴. 좋아 친구들. 좋은 친구들? 친구들끼리 가자. 친구들끼리 가자. 저 문제덩어리 왔어 저거. 어? 문제덩어리 왔어. 근데 뭔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몸치세. 저 문제덩어리 왔어 저거. 어? 그래도 하영이 오니까 웃어주더라고요. 어? 어머 어? 오빠 등 토닥토닥 해주네요. 괜찮아? 여기 이리 와. 어? 자 하영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올 때 됐으니까 나가서 완벽하게 꾸며보자. 가보자. 이제 서프라이즈 준비하나요? 그렇죠. 도플갱어의